Times. 워윅 4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워윅입니다. 워윅은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좀 몰아서 하는 그런 베이스인데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워윅 중에 가장 최고가 베이스가 왔어요. 워윅 중에서 제일 비싼 두둥. 베이스입니다. 자, 워윅에 대한 브랜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1982년도 독일에서 한스 피터 윌퍼, 사실 이렇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윌퍼에 의해 설립되어 유럽과 미국에 거쳐 세계 수많은 뮤지션들이 연주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단한 하드웨어, 명쾌하고 중후하고 톤과 선이 굵고 선명한 댐핑, 이게 지금 사실 워윅 베이스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문장이죠. 네. 강하고 세고, 네, 락범용 정답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락범용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팝,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재감은 굉장히 강한 편이고, 범용 중에서도 팝보다는 좀 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팀빌트 리미티드 에디션 202 스트리밋 4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죠. 팀빌트 스트리밋이라는 게 뭐냐, 지금 그 워윅 베이스 저희가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리머라는 라인이 있고 또 콜벳이라는 라인이 있죠. 그 두 개의 라인의 장점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개를 합쳐서 전 세계 125대 한정 생산을 하는 스트리머 플러스 콜벳인 거죠. 그래서 스트리밋 해서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악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트리밋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콜벳과 스트리머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어떤 점수를 받았었는지 좀 복습을 해볼 거예요.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해봤던 게 워윅 팀빌트 프로 시리즈 콜벳 애쉬 포스트링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승채씨가 의외의 범용성, 저는 돌로 만든 군함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콜벳 부빈가 포스트링, 부빈가, 네. 이게 승재씨는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사운드, 저는 돌로 만든 잠수함 8.5, 8.0. 그 다음에 콜벳, 네, 포스트링 요거 215만원짜리였군요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 네, 좀 범용성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콜벳 돈값 모델 해서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썸보라는 게 있었죠. 썸보 기억하시죠? 썸비오, 썸비오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포스트링이 워윅 4K 베이스, 워윅 같은 워윅 9.0, 8.5. 그 다음에 썸부 5현이 이제 260만원 정도 됐군요. 워윅 이것이 락이다, 이 집에서는 꼭 곱빼기로 드세요,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머가 나왔어요. 2020년도에 저희가 스트리머를 했는데 팀빌트 프로 시리즈 스트리머 LX 포스트링, 이게 상남자 워윅, 저는 전투용 주걱 해서 8.5, 8.5. 네. 그리고 스트리머 스테이지라는 모델은 이제 300만원이 넘었네요. 309만원이었고요. 승채씨는 이유있는 가격 상승, 저는 워윅의 완성형 해서 9.0, 9.0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콜벳 애쉬 5현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건 가격이 꽤 괜찮았어요. 199만원 울트라급 감동 수륙량용 군함 이래서 9.5,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시기에 코벳 부빈가 5현 액티브 모델, 하드락은 부빈가 핵잠수함 8.5, 8.5.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스쿼드로 했던 기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썸보 모델이요, 썸보 2020 리미티드 에디션 4현 모델이 359만원의 가격에 그때 들어왔었고 78점이 나왔습니다. 78점. 승채씨는 값지고 고급스러운 사운드, 저는 마호가니 대잔치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썸보 5현 모델 375만원, 요건 76점이 나왔습니다. 4현이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았어요. 사운드 점수도 4현이 더 높았고요. 승채씨는 탄탄한 5현, 저는 재즈 대잔치 이때 재즈 베이스 픽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콜벳 모델과 스트리머 모델을 합쳐서 스트리밋 모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가격은 사실 뭐 올랐다기보다 스트리밋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냥 비쌉니다. 네. 498만원 4현이고요. 다음 시간에 5현은 518만원이에요. 예스.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스.
자, 근데 이게 워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같은 기종이면 5현이 4현보다 좀더 점수를 받는 편인데, 이 최근에 있었던 스쿼드에서 워윅은 오히려 역전 현상을 보였었죠. 5현이 76점, 4현이 78점을 받고 사운드 점수도 4현이 더 높은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4현, 5현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콜뱃이 받았던 점수를 갱신하게 될지 어떨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콜뱃이 아니고 썸버가 받았다는 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팀빌트 스트리밋 볼톤 리미티드 에디션 2022 네, 4현 모델입니다. 498만원, Made in Germany. 전장은 113.5cm고요. 무게는 3.98kg, 두께는 40mm, 12프레임 뒷둘레는 83mm입니다. 색상은 스페셜 엠버 트랜스페어런트 사틴 색상이고요. 탑에 1인치의 굉장히 두꺼운, 1인치니까 사실 이게 뭐 탑이라기보다 그냥 바디보다 더 바디보다 더 저게 바디 아니야? 저게 탑이라고 할수 있어? 탑? 탑이 측판, 그러니까 후판보다 더 두꺼워요. 탑? 그러니까 저게 바디 아니야 그냥? 네. 프레임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1인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사용되어 있는 게 에티모에라는 나무인데, 아프리칸 에티모에거든요. 이게 마호가니랑 흡사한데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울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탑을 메이플을 좀 두껍게 올리면서 그 어두운 느낌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으면서 에티모의 풍성한 중저음의 울림은 그대로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에티모이를 하고 나서 메이플탑을 일반적인 사이즈로 올렸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어두운 거야. 조금씩 두께를 늘려가면서 사운드가 좋은 걸 찾았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야, 이거 에티모이를 쓰고 싶은데, 에티모이가 괜찮으려면 메이플이 에티모이보다 많아야 되겠는데, 야, 더 발라. 더 올려. 에티모이 깎어. 약간 이렇게 된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탑이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수준의 그러게.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넥은 5피스, 왠지 넥에 에티모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워윅의 머신헤드 특유의 주걱 형태를 가지고 있고, 5피스는 헤드머신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헤드머신 워윅 머신헤드, 너트는 저스터 너트 3 너시고요. 너트 너비는 38.5mm입니다. 지판은 웬지가 올라가 있고요. 왼지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앞뒤로 쓰였죠. 지판 곡률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863mm, 24 브라스 점버 프렛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노드 스랜드 사용되어 있네요. 넥 쪽에는 험 캔슬링 J 스타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쪽에는 듀얼 코일 쏘빠 픽업이 들어가 있어서, 네, 험버커 하나, 싱글 하나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밸런스 노브가 있어요. 밸런스 노브. 그리고 트래블 베이스, 푸시풀 펑션이 있고, 프리앰프 바이패스를 시킬 수 있는 푸시풀 펑션이 있고요. 그리고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요게 쏘빠 픽업을 시리즈, 패럴렐, 싱글 요렇게 바꿔줍니다. 직렬, 그리고 병렬, 싱글 요렇게 전환이 됩니다. 네, 워윅 2피스 3D 브릿지 테일피스 들어가 있고요. 특이사항은 시크릿 락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스트랩 락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픽업 각자의 볼륨이 있는데 가운데 토글 스위치가 4개 다 노브마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만지기 쉽고 세팅하기 편합니다. 네, 우선은 네, 직렬로 놓고 픽업 2개 놓고 다 이제 중립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 네, 뒤에 픽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뒤에 픽업 싱글 상태에서 네, 뒤에 픽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병렬. 네, 이제 병렬 상태.
그래서 네,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EQ 이제 바이패스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슬랩도 좀 들어보고 네. 네, 다양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네. 그 기존의 그 워윅에 비해서 그렇게 뭐 무섭다는 느낌이 좀 덜 드네요. 되게 깔끔하게 그러게요. 좀 팝적으로 나왔어요. 느낌이. 지금 이게 픽업 볼륨이 중립이거든요. 네네네. 이걸 둘 다 다 올리면. 네. 이래야 좀 워윅 같죠? 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다 중립이어서 이제 중립 소리 들려드리려고.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쭉 올려놨고요. 올려놓은 네. 상태에서 좀 다양하게 좀 다른 플레이도 한번 들어볼게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까지 트러블까지 다 올리면 워윅 같다 이제. 네, 요게 이제 뒤에 픽업 싱글 상태고 네. 이제 이게 지금 직렬 네. 그리고 요게 병렬 소리요. 자, 자 그러면 요것도 공간기 한번 묻혀서 인터네이션 한번 볼까요? 뭐 톤 다 여기 트레블 다 내리고 싱글로 놓고 한번 뒤에 픽업 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게 싱글이었고 이제. 정렬로 갑니다. 은근히 따뜻한 감성이 있어요. 그 에티모 그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레드락스를 밟아볼까요? 워윅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죠. 자, 요거 요 톤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우선 직렬로 놓고 네. 세게 잡아봐야 되겠죠. 네, 이제 앞쪽 픽업으로 돌려놓고 네, 픽업 둘 다 올릴게요. 둘 다 올리고 잠깐 네 트래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잡아볼게요. 소리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를 트래블 다 올. 어우 하이 너무 올리니까 좀 맵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의 소리가 나네요. 네, 역시 네. 워윅입니다. 워윅을 좀 이제 쓸 때는 볼륨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올려주는 편이 다 올리는 편이 낫네요. 네, 워윅의 사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은 맨 처음에는 앞에 픽업만 했어요. 네, 앞에 픽업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네, 이제 발라드 때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두 개 다 올려서 네, 직렬 상태로 네,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네, 스트림 잇 볼트온 리미티드 에디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워윅의 새로운 라인업을 지지합니다. 네, 네. 스트림 잇 그렇죠. 코벳과 스트리머의 합작 라인인데 좋은 것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25대 한정 생산인데 한정 생산 말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에티모에와 메이플의 밸런스가 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적절한 걸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적절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 1인치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느 게 바디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전에 전 TV 광고 카피를 한 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팀이었네. 예전에 그 와이드 조금 맞아, 넓어질 와이드. 때 네, 그런 걸 광고 네. 카피로 썼던 적이 있죠. 숨어있던 1인치를 메이플 플레임으로 네, 플레임드 메이플로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네, 딱 그 예전에 썸보 4현이랑 5현 중간 점수가 나왔네요. 그게 78, 76이었거든요. 이건 77. 자, 다음 시간에 5현은 과연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때 썸버처럼 오히려 5현이 더 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트리밋 모델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